이거밖에 없어서요. 그 나이쯤 됐으면은 밥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 하는데. 배울게요, 아버님. 어여 먹어라. 네, 많이 드세요, 아버님. 수술 잘 끝났습니다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아, 언니 너무 다행이에요. 예, 다행이에요. 걱정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난번에는 금방 화장품 판매 때려칠 것처럼 하더니 안주도 하고 있어요. 아우 시비 걸지 마세요 할머니. 아우 참. 우리 진우 교수 된 거 알아요? 진우가 교수 된다고요? 예. 대학병원 다시 들어가서 교수 됐다고요. 아니 뭐 회장 딸하고 사귀니까 뭐 교수 자리 하나 줬나 보네. 뭔 소리 하는겨? 우리 진우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다 된겨? 회장 살려낸 거 본 몰라요? 아니 혈압으로 잠시 잠깐 쓰러진 거라면서요. 의사라면 그 정도 식은죽 먹기 아닌가요? 식은죽 먹기면 누구나 다 교수 되겠네. 할머니, 저기 혹시 채원이하고 결혼이라도 하게 되나요? 그 집서 허락했다고 하던디. 허락이요? 결국 우리 경주 외치고 진우를 들이네. 아우 그래서 어떻게 정말. 여보세요? 부동산이라고요? 예, 왜요? 아니 지금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는 거예요 뭐예요? 우린 지금 나갈 집도 아직 못 구했다고요. 아 끊어요! 왜 그래 엄마? 아 글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 계약한 사람이 하루 이틀만 좀 일찍 나가줄 수 없냐고 그런댄다. 왜? 아 들어올 때 도배니 뭐니 해야 되는데 이사하는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믿어라 빨리 빼줄 수 없니. 아니 지들만 손 없는 날이 중요하고 우린 뭐 아무 때나 나가라 그거야? 아무 때나 빨리 나가. 나 혼자 몸이면 어디든 못 가겠어. 너 때문에 그러지. 나도 아무데나 상관없어. 진우가 조 교수 됐댄다.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너도 알고 있었니? 난 진우 할머니한테 들었어. 그 할머니 왜 또 만나? 아, 그 동네 수고하러 갔다가 만났지 뭐니. 지 손주 조 교수 됐다고 어찌나 유세를 하든지 말이야. 참. 아 그리고 채원이랑 결혼도 한다면서. 그런 소식을 자꾸 나한테 전하는 이유가 뭔데? 나 속 터져 죽으라 그래? 대책을 세우자 이거지 엄마. 무슨 대책? 당신이 이렇게 집에 오니 이제야 우리 집 같네요. 당신이 내 수발 들어주느라 골치 아플 거야. 별 걱정을 다 해요. 채원이 너 우리 회사 사원이 뭐라고 했지? 희망 나눔 도전이요. 거기에 맞는 과제를 네가 찾아봐.